지난 10월 20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무인점포. 물건을 고르고 있는 이 커플을 주목해 주십시오. 계산할 거 없어 보이는데요. 봉투에 물건을 담고 계산을 하려고 하죠. 예. 그런데 자세히 보니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. 뭐죠? 계산하는 척만 하고 유유히 가게를 빠져나가는 커플. 마법패인가요? 뭐예요? 이 장면을 지켜본 점주는 그저 황당할 따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 KBS에서 나왔는데요. 처음에 여기 들어와서 카메라 위치를 이렇게 보더라고요. 손을 흔들면서. 지금 총 4대가 있는데 저 위에 하나가 있고요. CCTV가 자그마치 넉 대나 24시간 돌아가고 있는 점포에서 대담하게 도둑질을 한 남성과 여성. 손까지 흔드는 여유도 보입니다. 모자를 쓰시더라고요. 손님들 이렇게 주시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담기 시작하더라고요. 아이스크림도 보고. 당당하게 계산대까지 걸어간 두 사람. 계산하는 척 하더니 어깨 쪽을 딱 가리면서 계산하는 척하고 바로 이렇게 빠져나가더라고요. 한 품목은 15품목에서 많게 한 20품목 정도 가져간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코로나19로 증가하는 무인 점포. 점포가 늘어나는 만큼 절도 사건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. 지금 몰지각한 사람들 몇몇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게 좀 마음이 아프고 무인이면서 사람을 믿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분 사람들이 좀 없어졌으면 합니다. 24시간 당신을 지켜보는 CCTV. 절도범은 언젠가 반드시 잡힙니다.